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란입니다. 오늘은 제가 40만 기념 Q&A 영상을 한번 찍어볼 건데요. 지금 제주도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답니다. 여기는 저희 숙소 앞에 앞마당인데 참 살기 좋네요. 참 벌써 제가 40만 구독자를 달성했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은데요. 그럼 바로 Q&A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질문 받기로 한번 받아봤는데요. 대충 이만큼 추려서 가져왔습니다. 한 개씩 읽어볼게요. 크리에이터 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직업이 있나요? 네, 저는 크리에이터 시작하기 전에 학생이었어요. 대학생. 대학생인 상태에서 크리에이터를 시작했다가 졸업을 하고 아예 이쪽에서 계속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란이랑 신나랑님이랑 유린님이랑 셋이서 싸우거나 한 명이 소외되거나 했던 적 있나요? 홀수는 어려워요. 자, 어땠나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홀수는 힘들지만 우리는 강하다. 홀수가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강해요. 뭐래? 딱히 뭐 셋이서 막 주먹 싸움을 하거나 욕을 하면서 싸우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홀수가 어려워도 좀 맞아, 싸우면서 크는 게 친구다! 친구는 강하다! 예신율은 강하다! 여섯 번째 도전,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뭐 쓰는지 궁금하다고 40만 구독 기념으로다가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편집 프로그램, 이제 유튜브 편집 프로그램을 무조건 프리미어 사용하고요. 제 편집자도 프리미어로 항상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편집자는 이제 에펙을 사용할 줄 알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에펙도 조금 섞으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무조건 프리미어, 프리미어밖에 못 만집니다. 전남친이랑 같은 반이 되었는데 진짜 너무 싫고 울고 싶은데 예런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전남친이랑 같은 반이 됐다니. 전남친이랑 같은 반이 되면 어떨 것 같나요? 모른 척 해야지 뭐. 저 같으면은 일단 열나 짜증나고 하루하루 학교 가는 게 좀 고통스러울 것 같지만, 그래도 계속 무시하면서 내 친구들이랑 정말 재밌게 노는 모습을 걔한테 보여줄 거예요. 난 이 정도로 행복해. 너랑 놀 때보다 난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재밌어. 행복해. 이런 느낌으로. 이상형이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저는 그냥 좀 귀여운 사람 좋아합니다. 좀 귀엽게 생겨야 돼요. 귀염이, 귀염이. 뭘 봐? 하진이 질문. 언니는 틱톡 상황극 중에 뭐가 제일 좋았어요? 좋았던 상황극 짧게 해주세요. 가장 좋았던 상황극? 저는 그거. 유급이 질문을 할 때. 라울. 그거 이 영상인데요. 이 영상이 그래도 좀 하트도 많이 받고 좀 많이 인기가 있었던 동영상입니다. 한번 짧게 해볼게요. 라울. 예. 라우르. 예. 라우르. 예. 다음. 따로 이빨 관리하세요? 볼 때마다 이빨이 하얗고 반듯해서 궁금해요. 제 이빨은 교정을 했습니다. 원래 되게 덧니가 심했던 이빨인데, 여기가 덧니 교정을 하고 유지장치를 꼈어야 됐는데 유지장치를 계속 끼다 말다 해서 지금 이빨이 다시 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하얀 이유는 사람들이 저보고 하도 이빨이 누렇다, 뭐 담배 핀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치아 미백을 따로 받았습니다. 근데 치아 미백이 생각보다 엄청 고통스러워요. 이거 치아 미백을 하고 오면 여기 잇몸 아래 여기 뿌리 있잖아요, 이빨 뿌리 쪽, 그쪽이 엄청 시큰거리고 아프고 되게 뭐 바늘 갖다 계속 콕콕콕 쑤시는 것 같아서 그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치아 미백 두 번 받기는 참 조금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피드백으로 인해 저는 치아 미백을 했고요. 지금 다시 틀어지는 이빨은 다시 교정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누나 남자예요? 누나하고 남자예요는 하는 질문은 도대체 뭘까요? 사실 전 남자였습니다. 그 다음, 혹시 잔은 찾으셨나요? 네, 여러분, 잔은 절대 찾지 못했어요. 잔은 저희 집에서 절대 잘 찾지 못했고, 가끔 팬분들께서 저한테 막 선물 보내주실 때 보면은 잔을 꼭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뭐 언니 영상에서 잔을 계속 못 찾았다고 하셨길래 그래서 제가 잔을 준비했어요 이러면서 잔을 챙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잔을 참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심적으로 힘들 때 어떻게 하나요? 저는요 좀 약간 우울하고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고 누군가에게 좀 위로를 받는 스타일? 야, 그러고 있다 좀 풀렸어. 그럼 일단은 평소처럼 재밌게 놉니다. 누나 요즘 뭐하고 살아요? 저는 요즘 유튜브도 찍고 유튜브도 편집하고 틱톡도 촬영하고 일도 하고 요즘 참 바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막 노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 제주도도 좀 나에게 휴식을 갖고자 온 건데 여기서도 열심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상수 후기 알려줄 수 있나요? 제가 물상인데 진짜 쌍꺼풀이 너무 생기고 싶은데 겁나서 못하겠다는 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쌍수 다 하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했어요. 그 뭐야 메모리 아니고 절개로 했고 수술할 때 저는 수면 마취 안 하고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수술하는 소리 막 냄새 막 느낌 그러니까 마취를 했어도 살짝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막 여기 만진 느낌 그런 느낌도 들고 좀 공포감이 좀 오졌습니다. 그래도 이뻐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참아야겠죠? 쌍수를 다 하고 이제 집에 오면 한 2, 3일 동안은 좀 이쪽이 되게 아파요, 눈이. 그래서 계속 누워있고 계속 울었어요. 이거 아이스팩 이렇게 올려놓고 계속 잤어요, 진짜. 눈 앞이 안 보이니까 뭐 잘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하루에 반을 잤던 것 같아요. 정말 남자친구 없어요? 네, 없어요. 레알로. 진짜로. 없어요. 있으면 있다고 했겠다. 어린 팬분들도 좋아하시나요? 언제 이벤트 같은 거 여실 생각이 있나요? 최근에 팬미팅을 진행을 하긴 했는데 확실히 좀 소규모로 한 거라서 조금 많이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더 성장하고 대규모로 팬미팅도 한번 하고 뭐 팬사인회나 뭐 그런 다양한 이벤트를 한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런이 굿즈 같은 것도 만들까 생각 중이고요. 기대해주세요. 카메라 어플 어떤 거 쓰세요? 저는 요즘 카메라 어플이 정말 좋더라고. 이제 평소에 저는 유라이크로 촬영을 합니다. 셀카 찍을 때. 그게 그냥 일반 카메라보다 필터가 없어도 좀 되게 깨끗하고 화사하게 나오면서 또 얼굴을 드라마틱하게 좀 바꿔주는 그런 느낌? 그거 없으면 셀카 안 찍습니다. 네, 유라이크 하세요. 광고 아니고요.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찍으면 따로 뭐 후보정을 할 필요가 없어. 포토샵 할 필요가 없어. 언니 영상 보고 렌즈 뽐뿌왔는데 이쁜 렌즈 추천 좀 해주세요. 하트하트 사랑해요. 저는 항상 렌즈는 이것만 낍니다. 이거 작년부터 낀 것 같아. 거의 1년 넘게 낀 건데 오렌즈, 블라썸, 쓰리콘, 브라운 이것만 낍니다. 그리고 약간 오늘 핑크핑크 하고 싶어 이러면 그냥 그 렌즈 핑크 색깔을 끼고요. 무조건 저는 블라썸만 끼는 것 같아요. 오렌즈 거. 그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이것만 껴요. 갑자기 로또 1등 당첨된다면 하고 싶은 것은? 일단 땅을 살 것 같아요. 나도 그렇고 우리 가족 한번 효도 관광 한번 하고 일단 그게 1순위일 것 같아. 일단 땅 사야 돼, 땅. 대학 어디, 어느 학과 나오셨나요? 일단 저는 인서울은 아닙니다. 전문대 나왔는데 서울이랑 정말 가까운 곳에 있는 대학교에 나왔어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요, 쪽팔리거든요. 그리고 학과는 광고학과 나왔습니다, 광고. 오, 새가 오네. 광고학과 나왔습니다. 광고 쪽 학과를 나왔고요. 그리고 제 편집자도 저 같은 학교 선배죠. 저는 학교를 1년 늦게 들어가가지고 얘는 동갑인데 선배예요. 예런니 엄마 생일 때 선물 뭐 해줄 거예요? 라고 저희 엄마가 질문을 했어요. 네, 엄마 생일은 이미 지났고요. 엄마 생일로 현금 박치기로 100만원 해드렸답니다. 틱톡 덕분에 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들은 뭐가 있었나요? 틱톡 덕분에 저는 정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일단 제가 광고로 나갔고 그리고 막 해외도 많이 나갔고 TV CF도 찍고 또 막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연예인도 가까이서 보고 선미랑 이종석이요. 또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어떻게 보면 틱톡 덕분이라 할 수 있죠, 진짜. 틱톡 덕분에 제가 이만큼 성장을 할 수 있었으니까. 아! 틱톡 화이팅! 이거 제발요, 유. 운전면허 언제 따셨어요? 정말 운전면허 하면 성격이 더러워지나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운전면허 저 20살 때인가? 20살 때 땄던 것 같아요. 운전을 하면 성격이 더러워지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는 운전면허 따고 얼마 안 돼서 엄마가 차를 바꾸게 되셔가지고 엄마 차를 계속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운전하는 건 딱히 뭐 무서운 거나 그런 거 없는데 좀 이렇게 서울에서 운전하는 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하기 싫어요. 서울에 차가 너무 많고 길도 복잡하고 이제 좀 외곽으로 나오면 또 이제 편한데 좀 그런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신율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얘기를 했는데 또 궁금하신 분들이 또 엄청 많더라고요. 일단 나이 순도로 하면 신사장 27살, 유링딩 26살, 예런니 24살 이 순서입니다. 신사장이랑 유링딩은 원래 친한 언니 동생 사이였고 저는 그냥 틱톡 때문에 이 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틱톡 때문에 저희 셋이 이렇게 만나게 됐고 잘 맞아가지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 친구는 강하다! 아 맞다, 그리고 저 입은 옷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가장 질문을 많이 받았던 옷들은 제 인스타 보시면은 여기 스토리란에 정보란이 있어요. 이 정보 누르시면 제가 입었던 옷들 그 정보를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한번 이쪽에다가 그 제 인스타 들어오셔서 그 정보란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질문들을 제가 고른 거 다 읽어봤는데요. 한 20개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 40만 구독자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예! 우후! 앞으로 뭐 50만, 60만, 70만, 80만, 90만, 100만 또 열심히 하는 이런 일이 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